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것이 죄냐 아니냐, 이것이 고린도에서 논쟁이 붙은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것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 뭐냐? 복음의 문제이다. 이를 위해서라면 그는 아예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뭐길래? 그렇습니다. 복음이 뭐길래입니다. 복음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생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생명이 걸리면 몇 사람을 위해서 몇 천만 원, 몇 억이 들어가는 비행기가 가기도 하고 돌아오기도 합니다. 거기에 지금 자유와 권리를 따질 때가 아니에요. 생명이 걸리면 전 나라의 경제활동이 올스톱 되기도 하고, 그리고 나라의 국경이 잠구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참된 생명 안에 사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 안에 인생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워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생명들이 살아나는데, 당연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어딘가에서 쉬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쟁점이 되게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복음이 값싼 것이 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 그것이 그가 선택한 이 비상식적 자유의 이유입니다. 네, 두 번째는 그런데 이것이 하나도 자랑거리가 안 되는 이유.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복음을 부득불 전한다. 오케이. 아니, 그런데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거다. 또 그건 뭐예요? 그냥 전하는 게 좋다, 전해야 된다, 그러면 되지.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 좀 뭔가 부정적으로, 뭔가 너무 강한 액센트로 들리지 않나. 그런데 제가 분명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죠? 여러분, 위기에 처한 사람을 내 앞에서 사람이 그냥 죽을 뻔 알았어요. 얼마나 끔찍해요, 여러분. 그 죽음의 현장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일생 동안 잊지 못할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잡아서 위기에서 건졌어요. 여러분, 그게 자랑이 될까요? 바꾸어서 생각해봐요. 거기에 자기밖에 없었는데 그 사람을 도와주지 못해서 보는 앞에서 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쩔 수 없다고요? 아니죠. 일생 동안 자책하게 될 겁니다. 일생 동안 트라우마에 빠지게 될 거예요. 그가 거기서 정말 우연히 그 자리에 있어서 구했다고 할지라도 그게 자랑이 되지 못하고, 그가 만약에 거기서 그러지 못했다면 그의 마음속에는 화가 될 거예요. 내가 왜 그러지 못했을까? 이게 생명의 문제입니다. 생명을 다루는 사람들은 모두 다 이 부담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나요? 네, 제가 무엇을 자랑해도 되는지, 뭘 자랑하면 안 되는지 오늘 제가 확실히 알려드릴게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은 자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거 안 하면 다 끝장나기 때문에,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집에 대들보는요, 자랑하면 안 돼요. 자랑하는데 아무도 안 들어줘. 그럼 나 그거 안 할래. 그러면 집이 무너지는데요. 그가 피해버리면 화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잠실대교가 무너지지 않고 버티고 있다고 자랑하는 것 보셨습니까? 아니요, 결코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는 자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교회이거든요. 마귀에게서 교회와 주님의 일과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지켜내고 끝까지 살려내야 하거든요. 그래서 자랑할 수 없어요. 서글프다고요? 아니죠.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자랑은 누가 하죠?
꼭 안 해도 되는 일을 굳이 한 사람은 자랑해요. 잠실대교는 자랑하지 않는다 그랬죠. 관광용 인공연못 그리고 그 위에다가 관광객들 지나다니라고 해놓은 구름다리, 그거 자랑해도 돼요. 대통령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아무리 정직해도, 아무리 다 내어주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냥 마땅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국가와 백성의 안위와 흥망을 쥐고 있기 때문이에요. 복음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복음은 종교인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자의 진정성은 그래서 값없이 전하고 유통마진 빼고 전하는 자의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입니다. 왜? 복음의 효력이 극대화되기 위해서입니다. 개종시키기 위해서? 기독교인을 늘리기 위해서? 아니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라고요. 우리의 자유와 권리는 복음을 위해서 저당 잡힌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마지막 제목입니다. 온전히 복음에 헌신하다. 그러면 상은 무엇일까? 우리에게 자랑이 없다면 상은 무엇일까? 23절은 그렇게 답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우리에게 상은 복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실망했습니까? 아니요, 이건 그렇게 가벼운 대답이 아닙니다. 그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신실함에 우리도 함께 있어서 우리도 그 신실함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저희를 끝까지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의 복음 안에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자랑이 없지만 우리도 그 신실함을 그대로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면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끝까지 지키실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할 겁니다. 우리도 복음 안에 진실한 동역자들을 끝까지 돌보고 섬길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건네주는 다리로 쓰임받는 이들은 주님께서 신뢰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 안에 있게 하실 것입니다. 복음을 종교적 논쟁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고린도의 거짓 교사들에게 복음의 사람들은 그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자유와 권리를 유보하고 제한하면서 생명의 복음에 헌신하는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직 그곳에서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오직 그곳에서만 주의 복음은 참된 것으로 증명될 것입니다. 그러한 복음의 길을 가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